올여름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볕더위를 식혀줄 폭염 저감 시설인 냉각수 분사 장치, 이른바 쿨링포구를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도심 속 일부 쿨링포구는 가동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작구 사육신공원 전망대, 이곳엔 지난 2018년 쿨링포구가 조성됐습니다. 인공 안개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고 공기질을 정화하는 장치로 IoT를 활용해 자동으로 가동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계절과 날씨, 시간 등 모든 가동 조건이 충족돼도 쿨링포구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쿨링포구 연결관 일부가 아예 빠져있기도 하고 천장에 있는 설치물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더욱이 제어 시스템 전원은 아예 꺼져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리 주체인 구청은 가동이 되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운영된다 안 된다도 지금 저기 처음 들어가지고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담당 부서는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인근의 노량진 컵밥거리. 이곳에도 지난 2020년 쿨링포구가 설치됐는데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몇 년 되셨어요? 장사하신 지? 매일 거기 장사 나오시죠? 네, 주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켜진 걸 본 적이 없다? 안 켰어요. 초기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이후엔 각종 민원과 화재 오인 신고 등에 따른 불편으로 가동을 멈춘 상황. 그걸 좀 멈춘다. 왜냐면 그거 틀면 네. 사람들이 119에다 신고해갖고 소방차가 와요, 불났다고. 멀리서 볼 때 불난 줄 알고 연기처럼. 하려다 하다 보니까 바로 코로나 터지고 다시 또 작년에 또 하려다 보니까 또 이것도 민원이 또 갑자기 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행인분들이 여기서 물이 왜 나오냐, 물 젖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옷 젖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기가 아닌데 연기인 줄 알고 뭐 그래갖고 소방서에서 누가 그딴 거 신고를 했다고. 철저하지 못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 소홀로 무용지물로 방치된 쿨링포그. 결국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